20일 오후 4시 20분쯤 부천 YMCA 건물에서 불이 나 해당 건물과 인근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. 부천 소방서는 당시 부천 YMCA 건물 3층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. 불이 옮겨붙기 전 건물 2층과 4층 사이 교육시설에 있던 어린이 32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인근 병원 건물에 있던 환자 110명도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.